2차 대전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2차 대전, 뭐 대충 어떻게 싸웠는지는 아시죠? 근데 2차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은 2차 대전 사실 두 개의 전쟁입니다. 유럽 쪽에서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싸움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대전의 지식, 한쪽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놈들이 세 나라 있습니다. 어디? 독일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일본 있죠. 얘네들이 한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니? 미국, 영국, 이번에 프랑스, 그리고 중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도? 소련까지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 어디도 들어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임시정부 이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조건 다 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전쟁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싸우고, 미국과 싸우다 나중에 소련까지 추가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싸웁니다. 일본은 여기 낄 일 없겠지. 그리고 일본과 싸움 볼까요? 일본이 제일 먼저 싸우기 시작한 애 누구게? 러시아? 중국이지. 중국과 이미 만주국은 노골적으로 싸운 거 아니라 치라도록 1937년도에 중일전쟁 시작하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분명히 동맹이지? 그리고 일본의 동맹은 독일과 이탈리아지. 그리고 37년도 당시에 이미 미국은 독일과 싸우고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중국과 싸우냐? 그럼 얘네 우리 편이니까 니네랑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이 여기 당연히 1937년도부터 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우게 되는 건,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 중국이 제일 먼저 싸우고요. 37년도부터. 그 다음에 일본이 확장 시작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싸움이 붙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은 안 싸웁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1941년도 하와이 진주만 습격당할 때까지 안 싸워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년도에 미국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 아직도 없지. 누가 없니? 소련이 없습니다. 소련은 일본과 싸우기 시작하는 게 무려 1945년도 8월 8일입니다. 1945년도 8월 8일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 회담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별개의 전쟁이다라는 것들. 저쪽에서 쟤네 한 팀, 이쪽에서 한 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싸우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0년대부터 이미 이제 독일이 확장했던 것들이 슬슬 좁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합국들은 이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동네를 하나하나 되찾을 때마다 그 기념으로 거기 모여서 회담들을 열면서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열심히 회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세 개의 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입니다.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카얄포라는 주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어딨니? 이집트에 있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이쪽은 이탈리아가 확장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털려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 지역이 43년도에 털립니다. 그래서 43년도에 아프리카를 다 탈환한 이후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얘네들 어떻게 보내버릴까라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합니다. 모인 애들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 세 나라가 모였습니다. 다 모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들이 모이는지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가 최초로 나옵니다.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되긴 하는데 되게 애매한 설명이 하나 붙였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키겠다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왠지 바로 독립시켜주긴 싫었던 거예요. 자, 이 세 나라를 보자. 왠지 여기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심히 주장해줄 것 같니? 중국이겠죠.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일본을 약화시키고 싶은 입장에서 이런 것들 더해지게 되면서 우리 친하잖아.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임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야 한국도 독립하는 거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지면서 독립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쨌든 식민지지. 식민지를 독립시켜준다는 건 그 당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 그렇게 함부로 독립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타협한 결과 나온 게 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독립하기 위해선 두 개가 필요하다. 걔네들이 의지가 있는가? 스스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걔네들이 실제로 독립했다고 치자 그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지 우리가 독립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한민족은 둘 중에 하나만 증명됐다라는 거죠. 뭐가 증명이 됐을까? 의지는 증명이 됐죠. 사실 독립운동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의 독립의지를 확실히 가르쳐줬고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지배하기 까다로운 놈들이라는 거 확실히 인식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지. 능력 증명이 안 됐죠. 증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실제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다스려주면서 생각할게라는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탁통치라고 부릅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연합국들이 우리나라를 잠시 통치하겠다라는 의도가 이 적절한 시기, 절차라는 말에 걸쳐 있습니다. 영어 표현 따지면 in due cours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어쨌든 의미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됐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강대국들이 최초로 약속해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얄은 얄타입니다. 얄타 처음 들어보죠. 흑해 연안에 있대요. 흑해 모르지? 저 동유럽 아래쪽, 소련 이렇게 커다랗게 있으면 그 왼쪽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 오른쪽 위에 붙어있는 터키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에 우크라이나 있는 데입니다. 소치 올림픽 있었던 데가 여기에요. 나중에 지도에서 찾아봐. 어쨌든 얄타는 무슨 의미냐면은 독일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강하다는 독일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독일이 확장했을 때 소련까지 들어갔고 동유럽 거의 전체를 다 먹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제 점점 동유럽을 다 잃고서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 즉 조만간에 독일 망할 거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 얄타회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가 된 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 얘기는 없고요. 일본 관련된 얘기만 나옵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논의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배경지식 기억나시죠? 아직 소련 어떻게 했다? 안 싸운다. 그래서 소련이 조만간에 우리 일본이랑 싸울게. 독일도 이제 정리됐잖아. 그러니까 독일 완전히 정리 끝나고 나면 독일이 항복하고 나면 우리가 세 달 안에 일본한테 선전포고하고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얄타회담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약속은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전이고 심지어 일본이 미국한테 원자폭탄 한 방 맞은 다음 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뭐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워. 미국이 일본을 때려 눕혔어.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닥에 이제 뻗어있는 일본을 갖다가 막 미국이 두들겨 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소련이 등장하더니 야 나도 너랑 싸울 거야 그래서 누워있는 애를 갖다가 사커킥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소련이 한 일은 뭘까?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해주자면 이런 해석도 있대요. 일본이 혹시나 소련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 안 하고 버텼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이 너무 커지는 걸 경계를 해서 이미 뭐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대립은 슬슬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혹시나 소련이 미국을 견제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일본한테 선전포고하게 되면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거죠. 그래서 항복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최대한 일본한테, 소련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입니다. 이거 45년이고요. 얜 45년도 2월달, 7월달이에요. 포츠담은 독일에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 독일 항복했습니다. 독일 항복하고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니? 일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얘기가 주요됐고 다 모였습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나중에 와서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 회담 내용을 재확인했어요. 자, 이건 뭐라고도 얘기될 수 있을까?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재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니, 항복이면 항복이지 무조건 항복은 뭘까? 반대 개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건 방복이 있습니다. 일본이, 야, 알았어, 우리 전쟁 그만할게. 군대 다 뺄게.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주지 않겠니? 한국은 계속 식민지로 가지면 안 될까? 이런 식의 요구가 조건 항복이겠죠. 근데 무조건 항복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실 이때 일본은 정말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미 망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신력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회담들, 결국 이 세 개의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국 약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나 뭐다. 이 적절한 절차라는 게 결국 신탁통치라는 불씨를 남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분단으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렸던 세 단계의 회담 이거고요. 자, 참가국들 어떻게 기억할까? 내용을 먼저 끼워놓고 그 다음에 참가국을 치워놓으면 쉬워요. 일단은 미국과 영국은 늘 들어가 있지. 그럼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굴까? 중국과 소련이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엔 다 오는데 각각 자기에 관련된 얘기 있죠? 한국 독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애는 사실 누구다? 중국.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겠지? 자, 그리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논의됐지?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겠니? 소련이 있어야겠지?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마지막엔 결국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 회담들,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주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독립왕국 책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뭐 이제 뒷얘기라든지 그런 것들 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일단 직접적인 가장 주요 내용들은 저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은 마지막 포츠담 선언을 통한 연합국의 항복 요구를 무시했고, 그 결과 미국,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소련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합니다. 결국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우리는 식민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독립을 하긴 했지만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것도 있죠. 연합국들한테 일본이 항복을 했고 우리한테 항복을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쫓겨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시험 범위 이야기가 마무리